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이고요. 아무래도 앞에 보이는 논이 오늘이 소개물건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한 다랭이로 된 평지 논이고요. 저는 지금 논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 논이 동쪽으로 3m 포장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300여m 전방에는 청풍 충주호가 있고 100여m 전방에는 도심으로 연결되는 2차로가 있는데요. 좌회전으로 주행 10여분이면 동양면 수제지, 30여분이면 충주도심에 닿을 수 있고요. 2차선에서 우회전으로 3m 포장농로를 따라 70여미터를 들어오면 요 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논을 둘러싼 주변 풍경은 이렇게 순수한 농경지대네요. 저는 요 논을 촬영하러 오는 동안 지목은 답이지만 밭으로 사용하면서 농막 설치하면 딱 좋겠다 구상하며 왔는데요. 막상 딱 도착하니 이렇게 딱 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농막 생각은 예전역에 접었고요. 빗물이 고인 건가 싶어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밑에서 치미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겠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더 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렁이나 미꾸라지를 키워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뭐. 썩 괜찮은 아이디어죠? 아닌가요? 긴데. 암튼간에 요 토지의 면적은 541평이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에 농로에 접했으니까 공법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건축이 좀 거슥하죠? 보이는 빙 둘러쳐진 선은 전기선일까요? 전기 오나 안 오나 살짝 만져볼까 하다가 괜히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기절할까봐 못 만져봤네요. 혹시 방문하시더라도 여러분도 만지지 마세요. 요 논의 평당 가격은 15만원이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은 8,100만원이 되겠네요. 이러면 또 누가 물나오는 눈을 8천 주고 사 라고 가슴속 깊은 곳에 태클이 꿈틀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아이디어 드렸죠? 5월 벼, 11월 우렁이, 미꾸리. 밭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논 중에 이모작 가능한 논 별로 없습니다. 요즘 농사 짓자고 땅 사는 분 없겠지만 혹시나 우럭농법, 미꾸리농법 구상하시는 분 계시면 고려해 보세요. 순수한 벼농사나 토종 어류의 양식장으로 적합한 농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 청풍 충주 인근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 농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답에 면적은 1788제곱미터로 541평입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논인지 우수와 관계없이 물이 고여 있고요. 일반 벼농사 외 우렁이나 미꾸라지 양식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평당가 15만원으로 고정매매가는 8,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